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야 40장과 41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두 장의 성경 예레미야 40, 41장은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서 해방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예레미야를 옮겨주는 과정에서요. 라마에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식과 선물도 줍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시위대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성경의 5, 6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아까 얘기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달랴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에 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섬기기를 두려워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백성 혹은 방향을 몰라 헤매는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이렇게 모으는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일을 하고요. 10절에서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축하고 성읍에 거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달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백성들을 모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요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단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그에게 솔직한 어떠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그가 전하는 소식은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달랴가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전하는 소식,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살해당하게 됐죠. 자, 그래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그달랴가 열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모아졌던 유대인들도 모두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되고요. 물론 나중에 41장 11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요하난의 승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14절을 읽어드리죠. 41장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스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모은 일을 했지만 동반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살해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낳은 결과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바깥에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죠.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 허랑방탕한 것이 죄지만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원인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은요 우리에게 무한하고 위대하시며 살아계시고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멜기세덱을 말을 하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 여러 왕과 싸워서 돌아와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머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땅에 속한 사역을 한 이러한 아론, 그죠? 아론의 그러한 레위시죠. 정확하게 레위의 그러한 봉사에서 더 전진해서 멜기세덱에 이러한 제사장 봉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봉사는 레위의 제사장 봉사는 땅에 속한 그러한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땅에 속한 사역이라면 멜기세덱의 이러한 제사장 직분은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사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얘기한다면 레위 족속이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를 취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그를 축복한 것처럼 레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뛰어난 제사장 봉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죠. 이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대적을 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아까 얘기한 공급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한다면은 무엇을 공급하신 겁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부활을 거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포함한 요소가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분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극도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목적이 충분히 이르게 할 정도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기 중보기도를 해서 무엇을 하나님 목적이 어떤 걸 이룹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 넣어주셔서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내적 생명을 발화시켜서 그리고 성장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원하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땅에 살지만 하늘에 하나님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역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